클레이피셔도 맛있는. 야, 드라이브웨이 봐봐. 멋있지? 한 1m 주거든요. 저놈 멋지게, 50m면 어떻게 너무 길고 써. 53m면 어떻게 드라이브웨이 쭉 들어오는 거. 얘네들에서 우회전에서 들어왔지? 예. 그러다가 우리 이쪽으로 좌회전에서 들어왔잖아. 예. 또 우회전길 있거든? 예. 그걸로 가면 저쪽 건너편으로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이야. 저기요, 섹스파. 여기서, 여기 가서 사진 찍으면 끝내겠다. 여기서. 교육학과 석사과정도 입학허가가 왔는데 5대 다닌 다음에 다 온 거야. 그게 5대 돈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고 있을 때. 그래서 그냥 호주도 아니고 저희가 스칸들레 파크야. 아, 이것도 죽이네. 이거 4-5 찍어야 되나. 이건 아깝다 그냥. 저기가 저 해안가 보이는데 있지. 저희가 오징어 잡는 데야. 옛날에 이것이 마침 전화벨 딱 울렸단 말이야. 아, 아. 내 핸드폰에 그러면서 확 미끄러지는 바람에 확 이게 발이 접질렀는데 그때 엄청 아팠어. 그 등에 힘이 분산이 잘못됐구만. 발이 확 접질리면서 부러진 거. 부러진 거예요? 접질른 거예요? 부러졌어. 그 다리뼈가 두 개잖아. 메인뼈가 있고 보조뼈. 보면 섬 하나 나오는 게 저 섬이야. 동네 봐봐. 근데 이제 저기야. 여기가 이제 여기가 존스베이야. 존스베이 오징어 잡는데. 걸어가요? 아니야. 저 앙카베이까지 차 타고 와서 이제 거기서 트레킹 코스로 걸어가. 그랬더니라. 내가 그 여기 와서 추워 갖고 밤에 이따가 라면 여기서 먹었다. 저기서 라면 끓여 먹었죠? 여기 이제 저녁에는 아무 때나 되는데 들어가는 건 7시에 딱 문 닫아. 그럼 운동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? 들어가는 건 7시까지만 이고 나오는 거는 관계없어. 부모님한테 가서 클레이 피셔도 마시는 분이 여기도. 이경태 맨날 아버지 작게 달라는 소리 지르는 거야. 빈을 못 잡아도. 아니 그것도 있고. 그게 크지. 전국토가 전부 다 이러는데. 인구량이 증가했고. 그래서 댐 얘기도 나오는데 그 댐 건설하는 게 비용이 또 만만치 않대요. 자전거 앞에 자전거가. 야, 저것도 대단하다. 이렇게 비켜줄 만도 하고. 또 얘네들도 막 쌍라이트 안 켜잖아요. 우리는 쌍라이트 켜고 빵빵 했을 텐데. 어쩜 예술 작품까지 같이 해놨대요.